소화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숙대 대표 맛집 궁금하시죠? 알쌈이 뭐예요? 사실 저 때는 무조건 떡볶이였거든요. 근데 알쌈 저만 모르는 거 아니죠? 저도 몰랐어요. 몰라요. 네, 근데 음식이 눈앞에 이렇게 있는데도 왜 알쌈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. 일단 맛있어 보여요. 알이 어디서? 왜 알쌈인지 한번 좀 보여주세요. 그냥 말 그대로 알을 싸 먹어서. 알을 싸 먹어서. 네, 알싸 먹어서 알쌈. 깻잎을 이렇게. 자, 잘 보세요. 알쌈 맛있게 먹는 방법 대공개합니다. 향긋한 깻잎과 김은 필수고요. 아삭한 콩나물에 매콤한 불고기를 듬뿍 올려주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날치알을 한 숟갓 살포시 올려주면 아 정말 다시 봐도 먹고 싶네요. 저 먹어봤어요 저거. 자, 요 알쌈이 여대생 입맛 사로잡는 건 시간 문제고요. 뭐 시험 기간에도 생각난다는 마성의 알쌈. 저도 그 매력에 아주 흠뻑 빠졌습니다. 와. 어머. 매콤하고 알이 톡톡 터지고 그리고 깻잎의 향이 입에서 퍼지면서 배고프네요. 자, 이 알쌈 탄생 과정 궁금하시다고요? 다이어트에 문제없는 콩나물을 팍팍 준비해 주시고요. 쫄깃한 맛이 일품인 주꾸미에 돼지고기 듬뿍 그리고 화룡점정 12가지 재료로 맛을 낸 매콤달콤한 양념장으로 마무리 해줍니다. 아우 양념 맛있겠죠? 그리고 대학가 맛집이라면 맛 못지않게 중요한 건 바로 양이죠. 그렇죠. 남은 양념에다가 이렇게 밥 한 톨 남김없이 싹싹 이렇게 볶아주고 그리고 요 위에다가 끝난 거 아니에요. 치즈가루 솔솔 뿌려서 여기 하늘 높이 쭉 늘려질 때쯤 되면은 아우 뜨거워도 어때요. 고소한 치즈 맛에 홀딱 빠지는 거는 정말 시간 문제라니까요. 아, 저 볶음밥 진짜 맛있는데. 정말 맛있더라고요. 와, 부럽네요. 볶음밥 먹으려고 먹는 거예요, 사실. 아, 맛있겠다. 와. 끊임...